보마. 자, 다음은 훈구화제입니다. 골든나라님 안녕하세요. 신상품 소개인가 봐요. 저렴한 상품 있나요? 수수비로. 수수비는 DB가 4월달부터 5종인 보험료가 인상되고 질병수수비가 매회에서 빠지고 대장이랑 용종, 다빈도질환 수수비가 빠진다고 하니까 3월달에는 DB나 농협, 하나손해보험, 롯데 요런 순으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입니다. 네. 자, 훈구화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훈구화제도 보험료가 전 상품이 인하가 되었어요. 아니 뭐 다 인하가 됐대. 일단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예정이율 보험료는 인하. 이건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훈구화제 3월달에 전 상품이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보험료가 두 번 저렴해졌죠. 보험료 인하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용이율 변경 2.5%에서 2.75%.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도 역시 무해야 표준율도 50%.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정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 10% 정도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지금도 저렴한데 더더욱 매우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저 보호망이 여기 보시면은 현대 삼성화재 올려드렸고요. 못 보신 분들은 좀 이따가 녹화 방송에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훈국 설명해드리고 훈국 끝나면 좀 이따가 저기 어디죠? MG 끝나면은 KB 손해보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훈국화재 3월달에도 신담보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산정특례 다 들어갔고요. 질병, 종수수비, 입통원, 후유장애, 재활, 상해, 비용담보, 배상책임 모두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정격 유병자보험, 암, 뇌, 심, 3대 통원비도 3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은 당연하고 유병자 뇌나 심장 통원비가 된다고요? 그럼요. 3대 진단시의 통원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뇌, 심장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선행질환이죠. 그래서 뇌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위험하고요. 심장질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번 치료보다 이번 치료보다 외래 치료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입원을 안 하고 통원만 하기 때문에 통원비, 3대 진단비 있으시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40세부터 60세까지 통계치에 의하면 입원은 별로 안 하고 통원은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암내심 3대 통원비 매년 96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원비 30만원 한도 내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독보적인 암뇌신 3대 통원비예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이용해도 통원비가 가능한 곳은 오지 어디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예, 호랑나비뿐이다. 맘 편한 어린이보험에서도 상급 종합병원 일단 52만원, 종합은 22만원, 통원은 2만원까지, 유병자는 그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통원시에 32만원, 종합은 12만원, 통원은 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종합병원 통원비도 들어요. 편하게 종합병원으로요. 그리고 타사는 예외질환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거절인데요. 훈구화제는 적극 인수가 검토가 가능하고요. 훈국은 부담보 인수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병자도 더 특별하게 아프신 곳 말고는 보장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외질환 해당의 인수인데 예외질환 미해당이죠. 적극 검토 후 부담보. 근데 정말 심한 경우 이제 불가인데요. 거저 같은 경우 거의 다 웬만하면 안 나더라고요. 타사 예외질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병자도 무조건 거절, 검토 불가라는 거죠. 오직 훈구화제에서만 유병자도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질병 검토 업계 유일하게 3대 통원비가 얼마요? 3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장점이 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중증질환, 뇌, 심장질환, 산정특례 이런 거 모두 다 넣으셔도 되니까 통원비가 3대 진단비는 이거 다 합치면 32만원까지
거의 4만원대로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니까 최저보험료로 통원시에 제일 저렴한 유병자 훈구화제 355로 이대진단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암용호사 고급플랜 암통원비 26만원. 네,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고고당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표준형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훈구화제 자녀보험에도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8월 파격 인수예요. 일단은 I-49 기타 부정맥 10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산정 특례 3000만원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 연령 35세까지. 좀 전에는 삼성화재도 그렇고 아니면은 롯데도 그렇고 그리고 훈구화재도 그렇고 35세까지 3월 6일에 출시가 되는 하나 손해보험에 3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능한 신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기타 부정맥 현대해상도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유병자에 1000만원 넣어들었는데 훈구화제도 역시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3대 통원비가 52만원까지 무형계 기본은 없고요. 다자녀 할인은 5%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또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1호조 종수습이에요. 훈구금 회당 지급이 되고 타사는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그 연계 비율 대폭 완화가 됐죠. 종수수비가 50% 인하된 부분이 있고요. 무해지 표준형 그리고 납입 후 50%의 해지환급 미지급형 보험료가 할인된 효과가 있고 저렴하게 인하되고 또 인하되었습니다. 3월달에 보험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한번 개정에 두 번이나 일단은 인하가 되었다는 거죠. 최대 가입 금액은 그냥 20, 50, 100, 500, 100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5종은 보장받기 힘들고요. 관여수술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1, 2, 3종이에요. 가입금액 높은 쪽으로 비관여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을 받으시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암보험은 왜 훈구일까? 항암방사선 업계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암통원비 유사암 포함해서 업계 최가 5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3월에는 훈구화제는 보험료가 역시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A사, B사, C사에 비해서 사악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는 훈구화제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네, 간병치매보험 훈구의 정답. 장기요양등급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 요즘에 장기요양등급 생명보험에서 라인암만 빼놓고는요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다 납입면제 돼요. CDR 1점 1000만원 이건 다 좀 뭐 거의 다 무난하고요. 제가 시설 서비스 100만원 그리고 이건 근데 90세까지 100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망 시에는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네, 주요 담보로는 CDR 1000만원 경도침해 그리고 1등급도 5등급 1000만원 재가급여 3000만원 네, 제가 시설급여 3년간만 100만원. 그러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아니면 90세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데 이 훈구화제 같은 경우는 딱 3년간만 3600만원. 그래서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다.